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정인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의원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구 제5선거구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인 의원입니다. 올해 초 진주 사건 등이 터지면서 우리 사회에 정신질환자 문제가 또다시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병원 입원 강화로 회귀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했지만 점차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지역사회 기반 조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로 귀결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정신질환자의 탈원하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거스를 수 없는 물결입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2017년 5월부터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가 의무화되었으며 강제 입원 절차 강화와 함께 정신장애인의 탈원화가 선언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질문의 주제는 서울시 정신장애인 혹은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대한 문제입니다. 올해로 탈원화 선언 3년차를 맞아 서울시 정신질환자 정책의 현주소를 점검해보고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먼저 이들의 경제적 열악함입니다. 표 1은 이들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현황입니다. 정신장애인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의 수급률이 모두 60%에 육박하는데 전체 장애인 가운데 1위이며 전체 국민 평균 12배입니다. 표 2는 정신장애인의 월평균 가구소득액은 15위로서 전체 장애인 가운데 꼴등이고 실업률은 18.3%로서 전체 장애인 중 2위로 3.6배에 달합니다. 주거 환경 역시 매우 열악해서 쪽방 거주 비율은 국민 전체 11배, 임대료 임차로 체납 비율은 국민 전체 가구의 7배에 이르는 열악한 환경입니다. 아시다시피 정신질환은 주로 20대 후반에 많이 발병합니다. 당사자에게도 청천벽력 같은 일이지만 50, 60대 처음 당면하게 되는 그 부모에게도 몹시 힘겨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사회의 돌봄 업무는 노인 돌봄에 대해서는 2008년 노인 장기 요양 보장 제도를 통해서 일반 타 장애인에 대해서는 2011년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 시행으로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완화시켜 왔지만 오히려 돌봄 부담이 극심한 이들에게는 가족 돌봄을 대체할 사회 서비스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설상가상 정신건강복지법 제40조에서는 가족이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고 자타인을 해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하는 역할까지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1번조차도 1999년에 이미 삭제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의 수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정신장애인은 법에 따라 등록된 정신질환자인데 현재 16,398명이며 정신질환자는 등록 기피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유병률 1%로 추계하여 현재 약 9만 8천여 명입니다. 이처럼 장애인 등록률은 16.8%에 불과한데
이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낙인의 결과입니다. 이것으로 기본 설명은 마치고 이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질문은 서울시 정신장애인 혹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통합,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필요하겠지만 여기서는 이용시설인 정신재활시설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한정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간결하지만 성의 있는 굵직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 번째, 정신재활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표 6은 서울시 정신재활시설 현황입니다. 거주서비스 108개소에 정원 620명이며 재활서비스는 44개 기관에 정원 1,600여 명으로 총 152개 시설에 2,225명 이용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표 7은 이러한 서울시 정신재활시설 정원을 등록 정신장애인과 추계 정신질환자 수와 비교한 것입니다. 등록 정신장애인 수 대비 현 시설 정원 비율은 13.6%에 불과하고 추계 정신질환자의 수에 대비하면 2.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시장님, 정신재활시설이 현재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드리는 건데요.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최소 정신장애인 수 대비 그 수용률이 몇 퍼센트쯤 돼야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답변에 따라서 더 이상 질의 안 하고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아니, 원하는 사람과 또 필요한 사람이 다 100% 되는 게 가장 적절한 것이죠. 그렇죠. 근데 100%일 수는 없고 어느 정도이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수치는 너무나 터무니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음 표 8을 보겠습니다. 표 8은 집행부가 밝힌 서울시 향후 정신재활시설 4개년 확충계획입니다. 보시면 지원주택이 매년 20호씩 증가하는 것과 또 주간재활시설을 2개소 증설하겠다는 것 이외에 큰 변화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보면 3년 후에도 겨우 200명 정도만의 증원이 있을 뿐입니다. 시장님, 4개년 확충계획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복지 분야는 사실 굉장히 많이 확충은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 전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신장애인들, 정신질환자에 한정해서 드리는 말인데요. 아, 그렇게 제가 질의를 하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서울시가 그동안 너무 등한히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확충계획이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다음에 도표를 보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0년까지 200명이 증원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표 7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봐야 정신장애인 수 대비 1.2% 상승한 14.8%에 불과할 뿐이고 추계 정신질환자 수와 대비하면 0.2% 상승한 2.5% 수용률에 불과할 뿐입니다. 저는 이런 여전히 지금 탈시설에 많은 대응이 필요하지만 시설이 3년 후에도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런데 사실은 또 표 8을 보시겠습니다만 저는 이 계획마저 가능할 것인지도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2020년도 계획을 보시겠습니다. 자립생활주택과 지원주택, 주간재활시설, 아동·청소년 지원시설에서 보기와 같이 그 확충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 가능한 겁니까? 지금 저 확충 계획은 당연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옆에 시민건강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주간 재활 시설 한 개 확충 가능합니까? 예산 반영 가능합니까? 대답. 예산 반영은 가능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주간 재활 시설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차후에 제가 제안 드릴 것이 있으니 그때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서울 정신건강 2020을 통해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구체적인 확충 계획을 표 9와 같이 확충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2020년까지 확충 계획에 대해서 시장님, 2019년 6월 현재 어느 정도 성취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글쎄요. 몇 퍼센트 정도 예. 성취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예. 뭐 보여주시죠. 뭐. 네, 현재 네. 상황을 보겠습니다. 거주시설을 620명은 초과 달성됐습니다. 그러나 이 목표가 법이 개정되기 이전, 그러니까 탈시설 정책이 반영되기, 탈시설 정책이 시행되기 이전의 것이기 때문에 탈시설 정책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귀 훈련시설 64%, 보호작업장 달성률은 1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시장님, 이 표를 보시면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 뭔지 하나만 짚어보실 수 있겠습니까? 이 표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게 없습니까? 주거시설은 목표 대비 더 많았네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거시설은 탈시설 정책 이전의 것이기 때문에 그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표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 일자리 부분이 현저히 그 저조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2017년 그 서울정신건강 2020 계획에 대해서 서울시가 2017년에 그 2017년부터 20년까지의 목표를 설정한 수정 설정한 표 10을 보시겠습니다. 올 6월 현재 그 성과를 보면 주거시설은 614명으로 41% 지금 성취가 됐고요. 주요 정신질환자 취업률과 관련해서는 5%입니다. 그것은 목표 대비 39%밖에 성취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주거도 취업률도 불과 2017년에 계획한 내용들이 목표가 2019년 절반도 성취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장님, 이거는 2020년까지의 목표인데 1년 4개월 남은 기간 동안 나머지 목표 달성 가능하십니까?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는 이상의 통계 자료를 보며 한결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서울시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통합은 통합 대책은 그야말로 엉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이 개정돼서 탈원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안이 몹시 필요했지만 집행부의 지금까지의 이런 행적은 목표는 목표일 뿐 실적은 나몰라라 그 자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법 시행 3년이 흐른 현재도 여전히 서울시 정신질환자들은 갈 곳을 몰라 애태우고 있는 심정이라는 것을 시장님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장애인들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정신재활시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간상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용시설인 주간재활과 직업재활시설에 한정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간재활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울시 현재 상황을 보면 현재 26개소의 주간재활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천, 종로, 동작, 중구는 미설치되어 있는 실정이고요. 추계 정신질환자 수가 6,700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송파구의 경우에도 겨우 50명 정원 한 개소가 있을 뿐이며 대기자가 42명에나 달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역시 50명 정원 한 개소에 대기자가 59명입니다. 그런데 시장님, 일반적으로 정신재활, 주간재활뿐만이 아니라 정신재활시설의 수가 오랫동안 수년 동안 이게 정체돼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정신재활 시설들이 몇 년 동안 거의 늘어나지도 않고 정체돼 있는데 그 이유는
우선 제가 볼 때 한 세 가지로서 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보조금 지원하기 전 필수 운영 기간이 현재 6개월입니다. 그런데 이 6개월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3~4억의 비용이 초기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 시설도 임대료 부담이 과중해서 축소 이전하는 것이 일수고요. 혹은 폐쇄됐거나 앞으로도 줄줄이 폐쇄가 예정돼 있는 실정입니다. 관리 운영비와 프로그램비는 2004년 이후 15년째 동결돼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시설 수도 부족하지만 운영 여건도 매우 열악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저는 주간 재활시설 확충 및 유지 방안으로 다음 네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립 주간 재활시설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조금 지원 전 의무 운영기관을 축소해서 진입 장벽을 낮춰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는 기존 시설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년째 동결돼 있는 관리 운영비, 프로그램비를 현실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네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 이것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네, 그 아까 지적하신 우리 여러 가지 그동안 계획들이 있었는데 뭐 지금까지 그것조차도 잘 실천 안 됐다고 지적을 하시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전반적으로 보고 다시 한번 보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시립 혹은 구립 뭐 지역의 타 장애인을 위한 복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주간재활시설 중 시립 구립시설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존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안으로는 보조금을 더 확대해서 관리 운영비를 증액하고 그것을 임대료로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직업 재활 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직업 재활이나 일자리는 앞에서 본 것처럼 매우 취약하다라고 아까 시장님께도 지적을 드렸습니다. 직업 재활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7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은 수적인 부족뿐 아니라 저는 정신질환자, 정신장애인에 대한 취업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어떤 의지도 의식도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표 10의 실적을 보면 표 10을 보시겠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취업률 2018년도 5%라고 보고하였습니다. 그 5%는 2015년 대비 2.89%가 오히려 하락한 수치이고요. 그리고 2018년도 전국 평균이 8.3%입니다. 전국 평균에 비하면 서울시는 3.3%나 낮게 취업률이 보고되고 있는 실적입니다. 시장님, 이 수치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뭐 훨씬 더 강화되어야죠.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취업률이 훨씬 더 높아져야 되겠죠. 정신장애인들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는 앞으로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두 가지만 시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시급히 정신장애인을 위한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는 주간재활시설에 취업지원 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는 별도 인력과 그리고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네, 뭐 지금 현재 장애인 일반에 관해서 취업지원센터가 있는데 아마 거기에 의존하다 보니까 특히 정신장애인에 대한 일자리가 그렇게 크게 안 늘어난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이건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시장님 뭐 뒤에 제가 드릴 결론이긴 하지만 정신장애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금까지의 서울시 대책은 거의 없습니다.
다른 장애 영역에 있어서는 장애인 당사자나 부모들의 투쟁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성취되었다는 거 시장님도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정신장애인들이나 정신질환자는 나서지 못하는 거 너무 잘 아시죠? 그 낙인과 그 차별 때문에 도무지 나설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정신장애인 단체도 제대로 된 정신장애인 부모회도 지금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시장님께서 좀 더 깊이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다음은 두 번째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 11은 서울정신건강2020의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계획과 현재 상황입니다. 표에서 보시면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광역센터는 4개소, 현재는 1개소 25% 실적 성취가 됐습니다. 공급 응급 병상 50병상을 만들겠다라고 계획했지만 현재 없습니다. 이제 4개 병상 예정 중입니다. 사례관리 등록률 50%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16.8%, 34%만 실현됐습니다. 이것을 평균해보면 겨우 2020년 서울건강2020 계획에 대해서 평균 달성이 22%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당시 목표 설정이 과대했거나 아니면 시장님께서 그동안 몇 년간 서울시 행정을 담당하시면서 정신건강질환자, 정신장애인에 대한 업무가 너무나 소홀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은 것은 저희 불찰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공공응급 어디가 17개가 있다고요?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은평병원이 은평병원이 이번에 7병상이 추가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응급병상이라는 거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정신응급의료센터 내에 있는 병상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더 큰 문제가 이 정신질환자들이 이제 탈원화했습니다. 그것을 1차적으로 담당해야 될 대응기관이 정신복지센터에 있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16년 이후로 총체적 난국을 보이면서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짐작하고 계시지요? 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사실 이게 지난번 뭐 2년 전인가 3년 전에 네 맞습니다. 여기 종사자들이 네. 파업을 했죠. 네네네 네, 그때 맞습니다. 사실 제가 임기응변으로 봉합은 됐는데 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시장님 예, 그 문제는 제가 뒤에서 구체적으로 예, 예, 또 질문을 드릴 내용이라 알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니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중에 네 가지 문제만 지적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기 대응 서비스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다음 이것도 도표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콜센터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자살센터 안에서 2인 1조로 운영되면서 만약에 응급이 출동이 되게 되면 공백 상태가 발생이 되는 지금 현실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인원 확충 계획이 있으신 걸로 압니다. 그 인원 확충을 꼭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기동 위기 서비스와 관련한 것인데 엄밀히 얘기하면 서울시 안에서는 휴일과 야간에 한해서 자살이 동반되지 않는 한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동 서비스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것이 자살센터 안에서 운영되는 그런 문제점의 표현이 이제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저 말 그대로 보면 엄밀히 자살이 동반되지 않으면 서울시 안에서는 휴일과 야간에 정신질환자 서비스 없습니다. 이 부분도 체제를 다시 정비하고 인원 확충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이 세 번째 내용입니다. 정신응급의료센터라는 것은 병원 시설에서 23시간 동안 23시간 이내에 위기안정 서비스를 받는 부분인데 현재 이것을 위한 응급병상 서울시 안에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라벨 병원 내에 4개 병상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4개 병상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공시립병원 안에 응급병상 확대를 요청드리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두 가지에 대해서는 사실 신설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시장님. 이것은 자타해 위험이 적은 그런 상황에 있어서 자타해 위험이 적을 경우에 그런 급성적 상태를 병원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그 위기를 안정시키는 그런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먼저 단기 위기 거주 서비스는 현재 4개의 그 지역사회 전환 시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위기 대응과 연계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서 거기 안에 안정화 쉼터를 만들기를 제안드립니다. 두 번째는 동료 위기 서비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타 위험이 없는 경우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그 안에 동료 지원센터를 운영할 것을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의견과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네, 뭐 아무튼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신 거 제가 지금 하나하나 답변 드리는 것보다는 네. 쭉 말씀 다 해주시면 제가 종합적으로 서울시 네, 장후의 계획과 네. 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위기 대응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네 가지만 제안 드리겠습니다. 공공응급병상 더 확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안정화 쉼터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그 안에 동료 지원 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편성을 요청드립니다. 네, 더 할 말은 있지만 다음 이제 두 번째 종사자의 고용 안정화와 관련된 문제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 13은 자치구 정신보건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치구 운영 형태가 점점 아까 말씀 뭐 언뜻 하셨는데요. 점점 위탁에서 그 직영 형태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직영 종사자의 90%가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위탁의 경우도 정규직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거는 위탁기관에 한정된 것으로서 기간제 계약직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용 형태를 시장님 보시고 불로구의 무기계약직 제외를 하고 무기계약직 이외에 이런 고용 형태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파업할 당시에 이렇게 보니까 이게 그 구청장이 관할하는 사업이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아마 이게 그 채용하는 이 인원에 대해서도 각자 다르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도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고 그때 그걸 파악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종합적인 대안을 만들어 보라고 네. 그렇게 해서 네. 네. 사실 그 후에 제가 자세히 챙기지는 못했는데 네, 맞습니다. 네. 네, 그게 뭐 시장님, 그냥 구청에 맡겨놔서는 네, 안 되겠다. 시장님 시간이 제한이 돼 있어서 제가 네. 시장님 답변은 집행부가 평소에 하는 내용과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대안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뒤에서 점차 그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말씀을 해주시죠. 예, 예. 이 고용 형태의 특징은 구로군 무기계약직을 제외하면 모두 정년이 보장되지 않고 고용이 불완전한 형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표를 또 보시겠습니다. 표 14는 자치구 연도별 종사자 이직 현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지난 3년간 312명 정원에
265명이 이직을 했습니다. 이직률 85%입니다. 3년간 전 직원이 이직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맞지요, 시장님? 이런 문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런 고용이 불안정되고 잦은 이직이 생기면 결국 센터의 서비스 질과 전문성이 하락된다는 거고 그 피해는 바로 정신질환자, 정신장애인 서울시의 그분들에 대한 서비스가 급격히 하락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제가 자꾸 질문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단기적인 어떤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생각나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서울시 사업이 아니고 실제 그동안 구청별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고용한 네. 이 처우의 고용자들에 대한 처우의 문제도 있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업무가 좀 더 전문화되거나 이렇게 되지도 못하고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은 좀 근본적인 저는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것의 단기적인 해결 방안은 최소 이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 제안에 대해서 집행부가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이런 권고에도 불구하고 자치구는 따르지 않고 우리 서울시는 거기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면 자치구가 그런 것을 따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는 이 예산이 5대 5의 포괄 예산 구조에 함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괄 예산으로 내려가다 보니 인건비가 상승되면 자연히 사업비가 축소되는 집행부의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한 제안은 무기계약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자치구에 내려주시고 그 차액이나 추가되는 인건비를 서울시가 부담하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업무의 책임성과 책임성 강화 측면에서 정규직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단기적인 방법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도표를 보시겠습니다. 서울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마 문제의식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아마 시장님께서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2017년도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방안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단기 고용개선 방안, 장기 고용개선 방안을 이렇게 다양하게 제시한 바 있습니다만 이 제시한 내용 어느 것도 서울시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시장님 왜 용역을 하는 거죠? 이거 2,200만 원 용역비 들였는데 왜 용역을 하는 거죠? 저는 용역을 하는 이유는 문제를 진단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진단하고 처방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2,200만 원의 진료비를 내고 처방전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시장님 처방전 받아들고 치료를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도 어떤 것도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이분들 2016년 17년도죠 이분들 만나서 종사자 여러분들의 엄마가 되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좀 더 서울시 정신장애인 질환자에 대한 좀 더 깊은 고민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다음 세 번째 인력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 16을 보시면 자치구 직원 1인당 사례관리자 수입니다. 적정 사례관리 부담 비율은 1인당 20명에서 30명이라고 얘기합니다. 2019년도 현재 서울시 사례관리자 수는 그 두세 배인 58명입니다. 다음 표 17입니다. 서울시의 정신건강복지센터 5개년 인력 확충 계획이 이렇게 수립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360명을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 편성 내년에 편성을 하셨는데 이제 그렇죠. 편성을 넘겼는데 완벽하게 편성이 돼서 넘어와야 되겠죠. 그렇죠?
시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또 여기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5대5의 그 비율입니다. 10이 9비. 이 경우 자치구가 우리 돈 없어 하면은 증원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도 충원에 대해서 서울시가 추가 예산을 부담하든 이런 추가적인 방안으로 360명 확충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컨트롤타워 기능과 통합사례 관리자로서의 역할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분절적으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고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통합사례 관리자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직접 정신재활시설에 의뢰해서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시설로 의뢰되는 이용자의 비율은 없다가 70%입니다. 센터와의 관계에 대해서 65%가 연계가 잘 되고 있지 않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역할 재정립과 기능 강화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추가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뭐 아무튼 이게 우리가 의료도 지금 이제 커뮤니티 케어 이런 쪽으로 나가면서 특히 이 수용에서부터 자활로 그리고 자립으로 이렇게 가면 또 동시에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던 잣동이라든지 이런 시설하고 잘 연결해서 말하자면 이게 서로 함께 연대하고 또 공동으로 진행되면 굉장히 그 상생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그 지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것도 잘 챙겨보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차동에서는 발굴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의뢰가 되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 아까 말씀드린 그 내부 문제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전혀 그걸 해결을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그룹홈, 요양시설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 자원을 조정하고 연계하는 것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하는 역할이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드린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네, 장애인의 입장에서 보면 원스톱 서비스를 가장 원합니다. 장애 진단을 받고 제가 서비스를 찾아서 여기저기 구걸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기관을 찾았을 때 저에 대해서 문제를 사정하고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지역에 있는 기관과 시설에 연계해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연계가 안 돼 있다라고 지역 그 재활시설들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까지를 다 좀 잘 하려면 필요한 것이 전제가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 충원이 돼야 되고요. 예산이 또 확보돼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지역 재활시설 확충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역할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그 서울시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과 관련해서 정신재활시설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질문과 제안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시장님의 그 진실 어린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실 어린 답변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더 강력한 추진 또 예산 반영의 결단을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정신복지 예산과 관련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는 서울시 정신보건 관련 예산입니다. 약 500억 수준인데요. 정신복지와 관련한 예산은 444억 수준입니다. 이 예산은 솔직히 시장님 우리 그 광역시 부담으로는 전국 최고입니다. 그런데 1인당 정신복지 예산 규모가 얼마인지를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울시는 4,221원으로 전국 6위입니다. 광주나 전북에 비하면 62% 수준으로 결코 많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경남의 반면 경남의 경우는 1958원인데 우리나라 최하위입니다. 올해 진주 사건과 같은 정신질환자 사건이 경남에서 집중적으로 발생된 것은 바로 이러한 예산 규모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복지 관련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하는 반증입니다. 시장님의 정신복지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한 앞으로의 큰 결단을 기대합니다. 자, 마무리 발언, 이제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아까 시간 그 부분 때문에 2분 정도 시간을 주시면 네. 시장님 말씀을 듣고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우리 장애 유형 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덜 받고 있는 정신장애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또 보니까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셨네요. 그리고 또 아주 자세한 대책까지 만들어 주신 우리 이정인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눈물까지 이렇게 막 보여서 제가 아주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뭐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아주 폭력적 양상 때문에 그것이 꼭 정신질환으로 발전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환자들까지 치면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이런 정신적 장애나 질환으로 사실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문제를 정확하게 제기해 주신 우리 이정인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또 특히 저희들로서도 어떤 반성과 성찰의 계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사실 뭐 장애에 관해서는 어떤 시도보다도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과 네, 또 유형별 종합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 왔는데 아마 장애인 부분은 좀 그 부분이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당사자는 물론이고 보호자 또 전문가 구청 이렇게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까지의 정신 이 장애인들에 대한 우리의 정책들을 총정리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는 개선해가는 이런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아까 이미 일부 있지만 좀 더 정확히 만들어서 뭐 내년 예산부터 가능하다면 좀 더 본격적으로 해서 적어도 정신장애에 관해서는 획기적인 이런 변화가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시장님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대. 네, 얼마 전 저는 정신장애인들에게 다른 장애 영역 장애인들처럼 투쟁에 나서서 권리를 찾으라는 조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 말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진주 사건 등 정신질환자 사건을 다루는 언론 보도와 그 댓글을 접하며 숨어 지내는 잠재적 범죄자인 양 너무 고통스럽다는 이들에게 제 말은 오히려 이들 어깨에 또 하나의 책임을 지우는 잔인한 발언이었던 것입니다.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인식을 개선하고 정책을 만들어가야 하는 일은 이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저와 같은 의원들과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 그리고 다름 아닌 시장님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역대 그 어느 시장님보다 가장 뛰어난 장애 감수성과 선천적인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으로 평가합니다. 서울시 정신장애인들이 더 이상 고립되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서울을 만들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만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